친구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부모님이 딸기 농사를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안 내면 현리잖아요. 네. 일 보시고 다시 경기 타고 와서 할머니 뵙고 경기 타고 오셔서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고 가시면 돼요. 아메리카노. 어머어머 뭐야, 시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 재미있는 젊은이는? 아니 옥천에 이렇게 젊은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어? 만나러 가야겠어. 응. 옥천군 북쪽 끝 보은과 인접해 있는 안내면. 제가 찾은 현리는 안내면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동네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농기계 공업사, 농약방, 종묘사 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곳이 안내면의 중심 동네가 맞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청주 KBS에서 왔어요. 왜요? 언제 이렇게 나오셨어? 오늘 여기 또 좀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침부터 이렇게 나와 계세요. 그냥 뭐 심심하고 이제 햇살이 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아니 저 오늘 춥다고 껴입고 막 패딩에 껴입었는데 어머니들은 아주 얄포름하면서도 어? 색깔이나 아주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곱게 또 있고. 엄마 신발 엄청 따뜻하시겠네. 옛날 털신이요. 네. 털신 나도 이거 털신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저기 신어봐도 이거는, 돼요? 이거는 왼쪽? 왼쪽 한 번만 신어볼게. 한 번만 신어볼게. 편안하지. 편안해요. 야! 우와! 어, 쏙 들어가! 사이즈가 딱 전데요? 어머니 네. 요거 신어보세요. 요거 따뜻해요. 응. 아이고 별걸 다 하네. 아이고 또 멋쟁이 되겠네 오늘. 이거 어쩌면 좋아? 아이고 이쁘네. 이뻐. 네. 바꿀까요 어머니? 요거 바꾸면 나 멋쟁이 됐다고 해요? 그런가? 맞어. 아유 좋다. 여기 더 있다 가고 싶은데. 놀다 가세요. 좋지. 그러니까 가세요. 좋지. 도시보다 공기도 좋고 할게 놀다가. 오면서 보니까 진짜 세트장 같아. 세트장. 드라마 한편 찍으면 좋겠다. 옛날 여기가 저 장이 쓰던 데라. 여기가. 그렇게 도로가 넓지. 그래서 옛날에.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간 시간이 이곳만 비켜갔나 봅니다. 정겹고도 반가운 옛모습 그대로의 옥천군 안내면 현리.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과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커피 그림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곳이 청년 사장의 시골 카페인 것 같죠? 안녕하세요. 그 여기가 젊은 청년 사장님이 운영한다는 카페 맞죠?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사장님 맞죠? 맞죠? 네. 맞죠? 네, 제가 그 젊고 잘생긴 그 젊은 사장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몇 년 되신 거예요? 저 이제 3년 차 됐어요. 사실. 3년? 네. 야 그러면은 제가 좀 카페 일단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조금 구경 좀 해볼게요. 그럼요. 커피가 되는 거죠? 뭐가 되게 많긴 한데. 네, 뭐 아메리카노 한 잔. 가장 맛있는 걸로다가. 가장 맛있는 걸로다가 비싼 걸로. 네, 구경하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이가 운영하는 카페답게 구석구석 볼거리가 참 많았는데요. 벽에 붙은 엽서와 그림, 그리고 안내면 안내지도까지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 다시 커피 나왔습니다. 와, 진짜 커피가 나오네요.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좀 커피 같이 한잔 하면서 좀 얘기 좀 하셨어요. 좋아요. 바로 또 그 코를. 유쾌한 청년 사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그럼 지금 카페 차리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미대 오빠예요. 아, 또 미대. 네, 미대 오빠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카페를 또 차리게 됐어요? 커피를 좋아하는데 여기서 커피 마시려면 20분을 차 타고 나가야 되거든. 그럴 거면 내가 차릴까? 이제 귀촌하고 나서
2개월 정도 농사 공부를 하고 농업도 판매도 농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농산물을 잘 판매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에 딸기가 네. 직접 농사 지은 딸기입니다. 딸기! 네. 졸업 후 무대 디자인 일을 했던 사장님.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이었다는데요. 그는 과감히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귀농기촌학교에 입학해 농사일을 배웠고 직접 카페를 꾸몄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날보다 기다리는 날이 더 많았지만 그만의 즐거움도 있었답니다. 3년 차가 됐잖아요. 이제 네. 농촌 카페만의 어떤 매력이 뭘까요? 초등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마을 분들이 다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마을 분들이 어쨌든 네. 경기 타고 오시는. 아 여기를요? 네. 아 여기를 경기 타고 오세요? 네, 경기 타시고 오시고 그 농사할 때 장화. 네네. 장화 있잖아요. 장화 네. 신는 거. 흙 이만큼 묻은 장화 신고 들어오시고. 아 다 저는 그래도 시골을 선택할래요. 그래도. 네. 너무 좋아요 시골. 저는 여유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유롭고 편안하고. 들어오시는 손님도 편하게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문턱 낮은 카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항상. 문턱 낮은 카페. 네. 고향으로 돌아온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았다는데요. 농민들이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판매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카페 한 켠에 농산물 판매 코너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밋밋했던 초등학교 담벼락과 건물에 아이들과 함께 그림도 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느릿느릿 흘러가던 마을은 청년 덕분에 분주하고 더 활기차졌다는데요. 그가 꿈꾸는 안내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님 중에 너가 들어오니까 이 골목이 너무 밝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안내면이 밝고 활성화되고 이제 활기찬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들어와. 오늘은 저희들 우리 컨셉 잡은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올해 한 작품 만들고 했잖아, 그치? 아, 못 잡았어, 하다가. 응. 아직도 못 잡았어. 아직도 못 잡았어? 네. 아직 안 잡았어? 그럼 오늘 컨셉 정하고 밑그림 그리고 이제 도화지로 넘어가는 걸로 할까? 알았지? 저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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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을에 더 젊은 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네. 어떤 관계인가요? 제가 이제 애들 그림을 가르쳐주는 일도 하거든요. 거기 가게에서. 그래서 미술학원을 어렸을 때 한 번도 못 다녀봤는데 혹시 좀 같이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좋아요. 이쪽에 앉아보세요. 이 옆에 앉을게요. 이야, 이 그림 실력자들이 옥천에 숨어 있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아이들의 상상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종이로 옮겨지는 마법 같은 시간. 즐거운 마법이 이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스케줄인데? 잘한다. 난 선물로 쓸게요. 아이들은 어떻게 이 시골 카페에서 그림을 배우게 됐을까요? 그림을 보통 이렇게 배우려면은 어디 가서 배워야 돼요? 뭐 그림이든 무슨 학원이든. 저희 쪽에는 이런 미술 같은 거 배우려면 도시 쪽으로 나가야겠죠, 아마도. 예체능 하려면은 좀 멀리 가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다녔던 대전에서 다녔던 데는 조금 엄하다야 되나 어떻게 보면. 게다가 너무 시간이 빠듯해서 제가 보은에서 사는데. 거면 또 버스 시간이 끊겨가지고 이런 데 다니면 좋죠. 저는 이전에 다니던 학원에서 좀 많이 구박받고 살아가지고 여기 오니까 편하죠. 여기 와서 원하는 그림 그리니까 편하죠. 둘 다 그러면은 꿈이 미술 쪽이에요? 저는 미술 쪽이고 얘는 미술 쪽은 아니죠.
무슨 쪽이에요? 저는 성우인데 그 취미로 살짝. 살짝? 성우라는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또 성우 일을 또 조금 해야죠. 자 그러면 한번 갑시다. 자 내가 지금 내가 먼저 공격한다. 선빵. 아니야. 아 제가 사실 호흡이 안 좋아서 제가 폐가 안 좋았어요. 우리 친구가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재미있는 어른? 재미있는 어른?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농담 잘 하고 그런 어른이 되고 싶네요. 우리 친구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냥 그림 그리면서 사람들한테 사람들 좀 웃기고 막 사람들한테 어디 나가면 환호받고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또 우리 젊은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그냥 헤어질 수는 없어가지고 자그마한 선물을 좀 그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 둘, 셋, 짜자자, 요거예요, 요거. 요거. 어 뭐야? 교통 카드를 또 버스 타고 나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충전돼 있어요. 금액도 좀 어느 정도 좀 일정 금액 충전돼 있다고요. 아, 그러면 고맙죠. 눈이 커졌어. 백은미.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요. 사장님 저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왜 벌써 가요? 좀 말 구경 좀 하려고 좀 네. 그러면 이거는 저 이제 곶감 주시는 분 있거든요. 그쪽에다 배달 좀 부탁드릴게요. 배달? 커피 네. 배달? 네. 아, 배달 심부름이고 심부름 깍. 네. 어머 예쁘다. 그치 내가 이렇게 구역개는 생겼잖아요. 예쁘게 생겼지. 치,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갈게요. 네 또 놀러 와요. 안녕. 안녕. 배달을 또 가야지. 시골 카페의 좋은 점은 산골 마을까지도 커피 배달이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안내면에서도 오지라는 월의 마을로 제가 특별히 커피 배달에 나섰습니다. 아니 대체 배달하러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멀어? 커피 시키신 분! 커피 시키신 분! 어? 커피 시키셨어요? 한참 찾았어요. 예, 아유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그래서 커피가 좀 식었어요. 차디 아, 차요. 예. 아이스 예.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근데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언니? 아유 꽃감 손질했죠. 지금 꽃감 좀 철이라. 감 농사 지으시니까 예. 안 그래도 예. 그 총각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 대주시는 어머니라고. 그러면은 배달도 온 김에 예. 뭐 좀 하시는 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예, 그래도 좀 한번 담아 보실래요? 네, 개수 아, 맞춰서 예, 하면 돼요. 개수도 여섯 개 쫙 해가지고. 오케이. 한번 해보셔봐. 어이구 잘하고 있어요. 제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농사일을 자주 도왔잖아요. 집에서는 잘. 곶감 포장하는 일 정도는 아주 잘 할 수 있죠 뭐. 네? 먹을 수가 없다. 아니 커피 드시러는 자주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주는 못 가고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적십자 모임 있을 때 들려서 먹고. 적십자 활동도 하세요? 그래, 적십자 활동하지. 뭐 어떤 오래됐어요? 적십자 활동한 지 어떤 거 하세요? 아 적십자는 주로 이제 봉사 활동이니까 1년에 한 두 번씩 봄가을로 저기 이불 빨래 같은 거 늙은 양반들 빨래 못 하고 세탁기에 못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주로 이제 빨아서 다 해서 해주고 예, 해서 드리고. 야. 또 김장철이면은 김장해서 독거노인들 이렇게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안내면 주민 10분으로 구성된 적십자 봉사회. 어머니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는데요. 늘 분주한 농촌이지만 시간을 내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일손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신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오신 지 그러면 35 아까 6년째 되는 것 같아요. 36년. 85년도에 왔으니까 36년. 우리 아들이 35이니까
올해 6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오면서 참 공기도 좋고 참 좋다 싶은데 좀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이. 예, 예. 깊숙이 있지. 옛날에는 진짜 우주였지. 길도 비포자동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그냥 버스가 한번 타고 우리 버스 타고 다닐 때 지금은 차가 있지만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고 한번 덜썩하면 뒤에 사람이 앞에까지 막 날라가고 그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정엄마가 오실 때마다 지금 안내 갔다 왔잖아 우리가. 네. 거기하고 여기가 차가 또 없거든. 안내 쪽은 많은데 여기 들어오는 게 없었어 그때. 버스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그러니까 맨날 올 때마다 아유 그 안내만 같았어도 얼마나 좋냐. 우리 엄마가 좋아서 일리 보내서 나는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거든. 시골이 시집을 우리 엄마가 선 중심해가지고. 아, 그럼 좀 약간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셨겠다. 아팠어요 많이. 많이 아픈데 또 나 정다로 또 같이 나 아픈 내색을 하면 안 되잖아. 진정 엄마가 그럼 마음이 더 아프니까.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괜찮다고. 어렵고 힘든데 괜찮다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는 지난날이지만 철마다 옥수수 고추 농사 지으며 힘들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하고 싶은 공부도 다 시킬 수 있었던 보람되고 값진 시간이었답니다. 이제는 좀 나도 편한 데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은 없으세요? 아, 근데 지금 이제 게이트볼이라는 게 또 있어. 노인 양반도 왜 게이트볼 거기서 한 오후에 꼭 2시 되면은 모여가지고 그거 하고 또 저기 회원들이 한 20명 한 20명 22명인가 되는데 그 생일을 다 돌아가면서 또 먹어요. 이게 한 달에 두 번도 먹고 세 번도 먹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기억도 많지만 정도 많이 드신 거네요. 네, 그렇죠. 마을에. 어디 못 떠나 지금. 쓸쓸했던 산골 마을의 삶. 그럼에도 하루하루 잘 버텨온 건 수많은 계절을 함께한 정겨운 이웃들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농사 걱정, 자식 걱정은 내려놓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웃는 날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촘촘하게 모여있는 집들과 좁은 골목길. 너무도 익숙해서 잊고 지나쳤던 일상의 아름다움. 안녕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웠던 건 평범하지만 빛나는 이웃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낯선 이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반겨주셨던 이웃분들. 오랫동안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